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셔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지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겠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가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도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언젠가 이제 끝나는, 우리의 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았는지 하는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못다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후회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을 보면은 나의 갈 길을 주님이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지켜보시고 계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대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다 지켜주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헤신 바 되었다 그랬죠. 우리 머리털까지 헤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도 지키시고 우리의 있을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모든 생활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에 먼저 우선이 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 대신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악한 일, 나쁜 일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것 죄라. 선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그 야고보서 4장 그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악한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라는 찬송처럼요. 이제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구원받은 걸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거와 좀 다르게 아주 모순된 생활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반성도 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이 권세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이 되는 권세, 그 특권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이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께로 나면은 그 낳아주신 부모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하늘에 미리 죽음으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은 자꾸 듣고 잊어버려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신분은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치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육자도 되고 군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모르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마땅히 가르치를 가르치고 말로만 아니라 자기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고 각자 자신의 신분에 적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특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첫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영광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영원이다. 영생이다. 사람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영생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육체의 그 부유함이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육체도 쇠해지고 그 영광은 꽃이 시드는 같이 시들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면 너희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시는 않는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전부 다 혼돈이 일어나요. 응? 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름질 선수가 예, 목표하는 게 목, 예, 골인 지점 있잖아요. 예, 그걸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죽을 힘을 달려 가야 되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 나면은 또 그거 가보고 사람이 우울하면 뭐 하는가 싶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잃어버려요. 어? 자기가 지금 다른 방식을 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게 어울려서 살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모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했고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네?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자기 암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 이걸 계속 말씀드려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 자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위선자가 무엇이 위선자인지 아시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말똥말똥히 알면서도 말은 잘하는데 예? 그 행동이 다른 것이 아주 이중인격자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모순스러운 위선자가 돼요. 세상 사람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삽니다. 공중의 권세자만 따라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산다면 그거는 놀라운 모순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당에 와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도 멋지게 하고 그런데 생활은 그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위선자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면 놀라운 위선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해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많은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일이 자기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중대까지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력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진 것 땅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었어요. 살아가는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군인은요 전쟁 시에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될 사람입니다. 전쟁 때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될 군인이 그 죽는 거 두려워서 도망가면은요, 그건 총살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전쟁입니다. 마귀하고 전쟁입니다. 네. 도망병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힘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 행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 범죄한 영혼은 죽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흘고 돌아가라. 이게 죄인의 운명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생과 또 어려움도 많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세를 잡은 자가 행복합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생각이 하나 납니다. 예,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너무너무 국사 괴로워가지고요. 왕궁을 몰래 떠나서 예,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저 시골 한적한 곳에 예, 걷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어느 골짜기에서 아주 흥겨운 노래가 소리에 들린답니다. 보니까 물레방아가 하나 돌아가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예? 세상 사람 예,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주 흥겹게 막 그걸 듣자마자 그 제임스 황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예? 나는 왕국이지만 이렇게 괴로운데 고민이 많은데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저 할아버지는 무엇이 저리 즐거워서 그런지 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까이 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예, 멈췄습니다. 뭐 임금인지 아무도 모르죠. 뭐 임금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예? 이 제임스 황제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그 찬송을 그 노래를 또 한번 불러보세요. 에이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내가 마음이 즐거워서 그냥 이렇게 예, 노래를 부른 거죠.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이 제임스 황제가 자기의 어떤 명함을 한 장 내밀면서 자기 신분을 알리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내일 12시에 저희 집에 오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글도 몰라요. 네? 그걸 바다가 넘어놨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할머니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자랑했어요. 내가 노래를 했는데 어떤 신사가 오더니 내가 노래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이런 명함을 한 장 주면서 내일 집에 오라고 그러는데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개가 탁 쓰더니 할머니는 글을 알거든요. 제임스 황제예요. 임금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예. 그냥 한 번 더 노래 불러보라 그래서 그냥 예, 내가 뭐 예? 내가 너무 즐거워서 노래한 것뿐이라고 나 참 노래할 줄도 모른다고 그런 것뿐이라고. 그러니 임금님이 초청했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옷이라도 탁 세탁한 것 그걸 탁 입고는 이제 그 왕궁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임스 황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이 뛰어 나오면서 할아버지를 이제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어제 한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제가 무슨 노래를 해요.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 높은 신하들도 있는데 또 그랬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래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목소리를 가다듬어가지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임금이 박수를 치더니 신하들에게 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진 믿음을 나도 가지기 원한다. 응? 나는 저런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그 원인을 내가 알고 나도 저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예. 그 제임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한 그 킹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번역한 것이 영어 번역은 최고예요. 예. 자,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배입니다.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평안대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천국이거든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마음에 이루어져요. 예. 마음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산다는 것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삽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거는 다 거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다고 부한 것으로 만족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을 비관하는 것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예? 가난하든 부하든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난 부에 취할 줄도 알고 궁핍에 취할 줄 알아서 풍부에 취할 줄 알고 궁핍에 취할 줄 알아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응? 부유할 때도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할 때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응? 예수님 내 주여 내 맘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자, 이 정도 돼야 정말 주님으로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예? 세상에 대한 욕망과 뭐 세상에 대한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뭐 그거는 세상 사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다는 걸 무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 불타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그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적당하게 주셔요. 막 하나님 주신다니까 막 펑펑 쏟아주는 게 아닙니다. 응? 아버지가 부자라고 어린 아이에게 막 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막 1억짜리 뭐 자동차를 사줍니까? 아닙니다. 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어린 아이가요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와서 가게 와서 예. 아저씨 과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수표 웬 거야 이거? 응? 우리 엄마가 이거 주면서 과자 사오라 했어요. 덜컥 의심이 났어요. 이 애가 이거 수표가 이제 뭔지도 모르고 이거 큰 돈을 가져와서 이런 용돈을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 그 집에. 당신 애기 맞아요? 네, 우리 애예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와서 지금 뭐 과자 사러 왔는데요. 왜?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우리 집에 애가 10만 원짜리 돈 못 가져가요? 뎁뎁 큰 소리 치더랍니다. 부자다 그죠.
자, 그 잘하는 겁니까? 예?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줄 용돈이 따로 있고 대학생이 줄 용돈이 액수가 다릅니다. 어린애에게 큰 돈을 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더 큰 걸 주면은 잘못 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줬다가도 뺏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예, 주르게도 하고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와 예? 예, 그 반석에서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왜 어려운 일이 됐냐고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늘이 안 되느냐고 응? 찬송가에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불통인데 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럴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믿음이 하나님 행해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예?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될 날만 기다린 것처럼 모든 게 막막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같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사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이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요. 그 밤중에 되겠습니까? 막 탄식하며 기도 막 울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쇠고랑이를 들그럭들그럭 하면서 박자 맞춰가지고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왜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려 죽일 때 가편투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옥 밑창에 들어간 죄인인데 하나님의 무조건 구원해가지고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조금도 기약해지지 않는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죽을지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쇠고랑이 다 부서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에 그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바울사도를 했죠.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살아있다. 여기 있다니까. 등불을 켜서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쇠고랑이 다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가 깊은 옥에 그 지하 감옥에 곰팡 냄새 나는 쥐가 울거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리라. 저는 그 말씀 볼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좀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지요.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같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뭐예요 이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절벽 끝에다 밀어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죽이지 못해요. 바울사도도 바울이 죽을 자리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자리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고난 중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는데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은 왜 못 믿느냐는 말이에요. 왜? 조금만 고난 닥치면 원망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목마르면 죽겠다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굶어 죽이려고 끌어내냐고 그러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능력도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글피밤에는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명실공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시편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20절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조차 하나님이 갚아 깨끗한다는 것은 정직하다 말이죠. 죄를 범치 않고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신다. 자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밖으로 복음 전해서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틀림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고 그 자기 행위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바울이 그렇게 하셨다. 끊칩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이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우리는 주님께 또 사도들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받고 듣고 본바를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도들이 행한 일, 그게 전부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리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리 안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되면은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만약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멀리 못 갑니다. 그 사람 멀지 못 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번 놓으 그러면 확 왕창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 봤어 있을지로 돈 잘 버는데 이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상하네. 나중에요 자기 있는 집까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그것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는데 보라고 저거 잘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예, 올바른 걸 본받으지 왜 거짓된 걸 본받으려 그래요. 신앙은 항상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뒤처져서 잘못된 사람 뭐 육신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옆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거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요. 주님처럼 자기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물 위로 풍랑이 일어나는데 파도 위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죠. 걸어오느라 베드로는 그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걸어갔다고요. 얼마나 걸어갔는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꿈이야 생신이냐고는요 눈을 파도를 향해서 돌이킬 때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끝까지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왜 옆을 보고 뒤도 보고 남도 보고, 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저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먼저 그 집에 편하기를 빌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집에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강이 도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합당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안부 물을 때 하나님의 평강에 같이 계시기를 빕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같이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빌립보 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바울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소식을 주고받고 하고 바울이 쓸 것을 도와주었어요. 에바브라 디도는 지금 같이 뭐 교통도 불편하고 뭐 전화기도 없고 예? 편지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아주 연락병으로 해가지고요. 빌립보 교회와 예, 바울 사도 사이를 왕래하면서 예, 빌립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 바울의 모든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정말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한다. 멀리 있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같이 있는 바울과도 계속 교제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무슨 괴로움입니까?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뭐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다니면서 무슨 고생을 했단 말입니까? 매를 맞았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이 말씀도 보면은요 서글픈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다른 교회는 뭐 했느냐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만 전도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정말 이 복음을 해서 그 괴로움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 데살로니가 지방에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댕겼잖아요. 그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이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내게 계속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길 구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돕는 일이 바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과실이 풍성이 맺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바울 사도는 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 말씀할 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너무 춥고 배고프다 그랬습니까? 나는 내게는 모든 게 풍부하다. 빈궁한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는 말은 나 부족한 게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뭐가 부족하냐고 말이에요. 내게는 모든 게 있고 풍부한지라. 예. 죽 있으면 죽 먹고 밥 있으면 밥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고 예. 그것도 없으면 죽는 거지 뭐 아무 걱정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네.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부족한 걸 도와주었어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그것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나라 의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꼭 멀리 선교사로 직접 가야 전도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그 일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오게 갇힌 것처럼 예? 그 고난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우리가 전 세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에? 어떤 형제 자매는 그래요. 나는 지금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갔는데요. 건강도 안 좋고 또 여유도 없고 또 직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가서요. 그래요. 무슨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못 가면은 그 전도하는 일에 예 물질적으로 참여하면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응?
그 괴로움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예? 너희를 위한 내 괴로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1장에 너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 그랬습니까? 우리가 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 괴로움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 괴로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 물질을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그것도 괴로움이에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 응?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74 나라에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전도인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다 지원해야 돼요. 응? 예, 부유한 나라에 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가난한 나라에 그 누가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 자기가 쓸 것을 안 쓰고 예? 바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옷이 없어가지고요. 뭐 좋은 옷을 80% 세일한다 그래서 모처럼 옷을 사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래. 나는 그 옷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옷 입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겠다. 가다가 돌아왔대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누군지 말하자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초기에 그런 자매들, 그 자매뿐이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만 전했습니까? 로마 16장에 브레스가 올라오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요.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한 거예요. 목숨까지 목숨 바쳤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예. 브리스 가울라는 평신도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예, 우리의 예, 수고와 예, 우리의 물질과 그런 것을 희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시에 예, 그런 사람들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3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일서 짧은 한 장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장로라는 것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경. 그런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했냐면은, 예, 장로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예, 때로는 권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권고하고, 예, 예, 하는 그 교회 어른으로서의 하는 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장로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라. 사랑하는 자예요. 이 두 절 안에 사랑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아니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 사랑하시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 가요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나의 사랑은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가요라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서 기도는 안 한다.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덜 받았든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든지.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말 맞아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런 놈이 자식이라고 인간이냐 막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들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죄를 지어서, 예? 지금 큰 벌을 받는답니다. 막 사람들은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 어머니가 안타깝게 변호를 해도 소용없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는데, 예, 어머니가 마지막 부탁했어요. 그 사형수가 죽으면은 그 형무소 안에 사형수들의 무덤이 따로 있더래요. 어머니가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내 아들 묘 옆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형 선고받아서 묻힌 아들 옆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식들이 잘못되거든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네. 물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잘 지도해. 사랑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네.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어느 큰 교회에서 계속 자랑스럽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삼박자 구원이래. 네 영혼은 잘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을 구하노라. 삼박자에. 이걸 막 글로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하는 일이 막 잘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막 장사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막. 그 다음에 건강한 거예요. 예? 아니 한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영혼이 잘 되면 가치입니다. 예,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네 영혼이 잘 된 가치란 말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예, 잘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이 가요라는 사람은 예? 이 가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는 예?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요 바울사도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면 먹는 거 책임진 사람이에요. 예. 형제 저 형제 자매들 먹는 걸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들도 계신데요. 예, 요즘에도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뭐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데 차에다가 막 채소를 한 추럭씩, 어때는 고기를 막, 예? 고기 파시는 분인가 막 가져와서 이 형제 자매들 잡수는데 좀 사용해 주세요. 먹는 거 책임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내 혼자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너무 많다. 네. 전부 자기 식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형제는 막 배고프고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뭐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진탕 막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멀리 선교사들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어요. 하루에 한 호밀 대빵이 조그만한 대빵이야. 많이 거둔 자도 집에가 대보면 한 호밀. 미처 거두지 못해 적게 거둔 집에 가면 또 한 호밀. 똑같아.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 부정을 보충하고 저의 유한 것으로 너의 부정을 보충하고 평균케 하랍니다. 예. 자, 우리가 그렇게 꼭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식주인 가요. 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의 먹는 걸 위해서 예, 수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의 양식도 나눠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가요가 동행한 사람이요. 전도할 때. 전도 여행할 때에 고난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예?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에 내 수고와 내 물질을 희생하면은 내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 가이오는 정말 사도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자, 이 가요는요 예, 식주인이고 바울과 함께 또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동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가요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너는 심히 기쁘도다 그랬죠. 또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려다. 이 말씀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면은요 떠돌이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가이오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잘 합당하게 예? 대우했다 그랬죠.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사랑은 예,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복음 전하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려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구역 성경에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말은 잘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옛날 본 얘기를 하면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하세요. 갈 때 그 사람이 가는 그 여비라도 대주고 예? 예. 잡실 것도 좀 도와주고 그게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제 혼자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하고 걔가 어릴 때 전도할 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제게 잘해 보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제게 용돈도 주고
예, 월급도 주고, 예, 정말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거든요. 예, 나그네 된 사람들. 그래서 7절에 이는 저희가 나그네 된,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방인들이 뭐 그들에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전하면 잘 들어요. 듣고는 이제 밤중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마치고 나면 내가 갈 곳이 없어. 갈 곳은 예,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막 한 45년 전 얘기니까요. 예. 아, 45년도, 50년도부터 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얘기니까요. 삼각산 밑에 삼각산 기도원이 올라가기 전에 밑에 반 지하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사는 노형제라는 사람,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와 꼬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제가 갈 곳은 그 집에밖에 없어요. 그 집에는 밤중에 가도 나를 기쁘게 받아주거든, 영접해 주거든. 이 시대도 예? 그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해 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진리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예수님 그러셨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일을 안 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선지자도 대접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연결,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그분들 참 잘하셨네 하고 칭찬하고 말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가요라는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식주인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중에 동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좀 얘기하려니까 다른 얘기하다가 다 시간 다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갖게 될 동계 수련회 그리고 또 새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반성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